육질이. 이거 먹었어, 먹었어.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맛있다. 아. 와, 이거 진짜 먹어. 본연. 자, 가장 정글에서 좀 고되고 힘들 때가 이제 딱 요 중반쯤 지날 텐데, 그때 딱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보시죠, 누구한테 어떤 선물 하는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태연 서연입니다. 소녀시대 태연 서연입니다. 예.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옆에서 줄곧 보면서 와 감탄을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오 진짜요? 네. 예전에부터 아, 진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밤에도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인사를 해줬었는데.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친해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완전 얘 막. 친구예요. 친구예요. 야, 아, 네. 이게 좀 봐. 계속 뭐라고. 동생이니까 말을 편하게 할게요. 캐리비안에서 적응 잘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성렬이가 됐으면 좋겠고 힘내고 건강하게 잘 이따가 오길 바래. 이성렬 화이팅! 이성렬 화이팅! 화이팅! 와, 이거. 야, 정글 얼마나 하다야 너.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니네 형? 아니, 동생이야? 누구세요? 아, 저는 그 성렬이 형 동생 대열이에요. 이대열이라고. 진짜 닮았다. 닮았다. 닮았다고 많이 그래요. 누가 성렬이요? 왼쪽이요. 항상 볼 때마다 재밌어요.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저 써주면 안 될까요? 장한 아들에게 정글의 법칙 촬영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굉장히 기뻤단다.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다른 멤버들도 잘 챙겨주고 특히 여성 멤버인 조여정 씨도 잘 챙겨주길 바란다. 아빠 팬이란다. 아빠 팬이란다. 아 왜 그래. 사랑해. 파이팅. 아. 성렬아 힘들고 고생은 되겠지만 이번 여행이 너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거야. 진짜 재밌게 건강하게 잘 촬영하고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동일아 사랑해. 묘하다 이게. 어때?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시니까. 아 있는 날. 엎드려서 울어. 아까 참. 그래 태연이 봐도 숙소생활. 명절 때 그때 뭐 아, 이거 말이 안 나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형들이 잘 챙겨주고 있어가지고 한국 가서 봐요. 사랑합니다 정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왜 그래? 너무 눈물 나, 너무 눈물 나요, 보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콩 매가지고.